먼저 중국의 또 다른 강팀입니다. 플래시 게이밍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제, 카리사, 썸머, 러비 그리고 어태커까지 다섯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이루에 소속되어 있었던 멤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번 경기를 이기고 타이루를 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에 맞서는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자존심 부트 DS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플래시케 토미, 인프레션, 먹시 그리고 벤타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섯 명의 선수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환한 미소와 함께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네요. 네, 가운데 서서 환한 미소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세컨 오퍼를 담당하고 있는 목시 선수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맵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코블, 캐시, 누프, 미라지, 오버패스까지 밴이 됐고 인페르노 트레인 중에 인페르노가 선택이 됐습니다. 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플래시 게이밍은 이제 비즈 맵, 누프, 그리고 오버패스를 잘 안 하려고 한 경향인대로 밴을 해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부트한테는 이제 미라지를 하기 좀 꺼꾸어진다 생각으로 미라지를 빼놨고 네. 이제 부트가 먼저 코블과 캐시를 변했기 때문에 인페와 트레인 중에서 두 팀이 서로 잘하는 맵을 한번 해보자 하고 부트가 인페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다지 선호를 하지는 않는 맵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 맵이 그나마 낫겠다는 판단 하에 인페르노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자 과연 인페르노에서 양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 진짜 부트는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같이 어깨를 두르면서 파이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계속 시종일관 보여주고 있고 네. 좀 부트 DS에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부트 DS의 현재 코치가 CS 1.6 네. 프나틱 소속이었던 DSN 선수가 지금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이 저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혼자만 머리 색깔이 다르죠? 네, 저쪽에. 네. 어쨌든 코치로서 자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파이팅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 1.6 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카스계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또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코치입니다. 자 과연 이 코치의 힘이 입어서 부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반대로 플래시 게이밍은 조금 굉장히 침착한 그런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플래시 게이밍은 자신들이 부트 DS에 비해서 좀 더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최근 전적만 봐도 이제 최근에 BO3 경기를 두 번 치렀었는데 양 팀이 두 번 다 2-0으로 플래시 게이밍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오. 그래서 아마 플래시 게이밍은 당연히 끌리지 않는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케어가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침착하게 경기 풀어나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이 넘치는 팀과 침착함을 냉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팀 굉장히 온도차가 많이 나보이는 상황인데 경기 안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굉장히 냉정하게 침착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은 서로 으쌰으쌰 파이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부트가 두 번을 지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플래시 게이밍을 한번 잡아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볼 법도 하거든요. 인페르노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일단 부트가 TR로 자 그리고 플래시 게이밍이 CT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 모두 2-0으로 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네. 사실 이거는 뭐 부트 DS가 전력이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미 의미가 없거든요. 네. 지금 맞붙은 이상에는 어쨌든 양 팀 다 네 세트를 서로 간에 마주쳐본 경험이 있다. 거기에서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닌달설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던 바나나 지역으로 자 일단 네.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거든요. 완전히 러쉬를 네, 하고 있죠. 스모크랑 플래시를 통해서 빠르게 B를 먹었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CT는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카레 선수가 네. 킷을 구입하지 않고 스모크만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 시점 상황에서 이제 부트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였던 게 이제
상대방의 리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뒤쪽에 빠져있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골목을 빠르게 진입해서 먹어 누무로써 상대방의 리테이크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걸 뚫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리 됐기 때문에 부트가 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컨스트럭션에서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한두 명의 선수가 나머지 선수를 정리해내는 그림까지 지금 첫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플래시게이밍 지금 포스바이 했거든요. 이거 네. 전 경기에서 한번 봤던 장면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 코블에서 봤던 장면이거든요, 저거. 네. 자, 일단 굉장히 빨라요. 지금 먼저 체크 됐고 막시가 일단 하나 성공했고 체력 많이 깎았습니다. 네. 자, 이거 벤카이까지 킬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카제가 일단 실적 보고 있기는 한데 이거 계속해서 진입해 오고 있거든요. 자, 이쪽 어깨 피킹 계속 시도를 하면서 빼고 기다렸죠. 자, 클로즈 쪽에서 네. 피해를 많이 줬어요, 지금. 네. 자, 클로즈 쪽에서 기다렸다가 슬쩍 빼고 오면 같이 이제 해볼 생각이었는데 막판에 잡히면서 2대 0으로 부트가 앞서갑니다. 일단 총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부트 DS도 지금 보시면 자금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네. 플래시 게이밍은 다시 포스바이 하나요?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상대방의 총을 많이 떨궜기 때문에 오퍼를 구입할 예정인 카드 선수만 네. 조금씩 돈을 아끼고 다시 한번 이번 라운드에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포스바이를 했고요. 네, 자 일단 다시 자 네 명의 테러리스트가 자 바나나 빠른 접근. 자 근데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키라고 이쪽으로 빠지고요. 이키리 나왔네요. 와. 바나나 완전 정리됐습니다. 플래시 게이밍이 상대방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을 아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는 다시 한번 총을 구입하면서 라운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일단 언더패스 쪽으로 슬쩍 돌아와서 자, 마지막 선수 바나나에 있는 거 정리하면서 자, 어쨌든 갓갓으로 플래시 게이밍이 하나 자, 라운드를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 라운드는 자, 그래도 플래시 게이밍이 굉장히 좀 선선해준 그런 모습이었고 네. 잠시 자 테크니컬 퍼집니다. 자 키보드에서 손 떼라는 지시. 자 키보드에서 또 손 떼세요. 자, 여담이었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행이 약간 더디게 됐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부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뭔가 한 것도 없고 포스바이로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의 자금을 써서 천천히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부트 선수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게 이제 플래시 게이밍은 피해를 입지 않고 자금을 쌓아나가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2오퍼 혹은 이제 5퍼로 먼저 바나나를 컨트롤하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나나 쪽으로 쭉 달리지 않고 자 아파트먼트 쪽으로 슬쩍 자리를 잡으면서 네. 천천히 근데 만났습니다. 헤드샷 맞았거든요. 네. 자 썸머가 일단 하나 끊어내는데 성공. 자 저렇게 교전거리가 짧은 데서 CZ와 조우하면 5대 5입니다. 진짜 무슨 총을 들고 있건 것 같아요. 네. 오. 자 어태커가 하나. 자 그리고 조우 했는데 다시 한번 야. 어태커 러비가 입구를 꽁꽁 틀어 막습니다. 네, 어태커 선수도 정말 빚값하는 선수거든요. 네. 굉장히 샷도 아주 날카롭고. 야, 근데 이거 질 때 지더라도 네. 혼자 남았더라도 고춧가루를 좀 뿌려보겠다는. 네. 아, 살짝 스쳐 지나가요, 브릿지 쪽? 네, 아마도 서로 사운드를 살짝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발소리를 죽이고 좀 경계를 하는 걸 보니까. 네. 스플래시 K가 과연 2층 아파트 쪽으로 하나라도 더 끊어줄 생각인지 아니면 총을 자, 살리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자 하나라도 끊었습니다. 자 하우스 자 위치 파악이 됐을 건데 옆쪽에 있고요. 결국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2코 라운드에서 네. 상대의 총을 3개나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소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DS 괜찮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총을 사는 라운드가 되었는데요. 이제 부트 DS는 이제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쓸 것 같은데요. 이제 플래시 게이밍은 다시 한번 바나나 컨트롤을 통해서
A를 강하게 막는 방법으로 서로의 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AWP 먼저 샀습니다. 이거. 자, 어떻게 쓰죠? 푸시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먼저 한 명 끊어주었고요. 네, 살짝 전진해서 들어가서 자 서버가 일단 하나 끊어냈고 자 그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자, 있습니다. 더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서버? 네, 더 갑니다, 이거. 자, 더 들어갑니다. 자, 언더패스 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으로 자, 이거 연막 사라지면 바로 잡을 수도 있는데 서버 더 깊게 돕니다. 아마 네, 지금 쪽을 좀 더 한번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브리핑으로 지금 바나나에 없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A 쪽에 선수들이 몰려서 상거리를 막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썸머 선수는 나는 이제 뒤를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으로 시간을 벌면 되겠는데 지금 그 타이밍에 러쉬를 두고 왔고요. 와, 그런데 다른 선수 두 명 잡아줬고. 자, 이거 어느 정도 교환이 되어야 되는데 돌았던 썸머 선수의 마지막 타격으로 인해서 자 이거 바로 역전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부트 쪽에서 타임아웃 요청이 들어온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제가 계속 임페드먼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티나 테러 입장에서는 바나나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방금과 같이 시티가 먼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나나를 컨트롤하게 되면 푸시를 통해서 이제 B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업이 빨라져서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A를 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테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원수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불리해지고 되고 또 오퍼가 있게 되면은 또 먼저 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테러 입장에서는 바나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네. 이제 부트는 자금을 다시 쌓아서 바나나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택티컬 퍼즈 이후에 자 과연 부트가 어떤 공격을 보여줄런지요. 이제는 이콘데요. 지금 바나나의 폭을 저런... 까고 뛰겠다는 전략인 네. 것 같은데 바나나의 폭을 던졌고요. 자 아이템 날라오는 거 보면 대략적으로 네, 알 수 있죠. 자 이거 화염 뿌려서 일단 시간 끌어놓고 자 화력이 부족한데 자 그래도 1대1 교환 하나 다시 정리 두 명까지만 끊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이코거든요. 네. 굉장히 과감하네요. 오, 자 이거 하나라도 더 쏘면 돼. 야. 저러면 맞아줘야죠. 예. 하나 더. 오, 그래도 끊었습니다. 네. 2킬. 자, 그러나 3킬까지는 노리지 못한 상태로 한 라운드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부트 플래시 게이밍이 4대2로 앞서갑니다. 뭐 두 선수까지 끊어냈고 그러면 만족할 만한 2코거든요. 그 네. 이전에 이제 택티컬 퍼즐을 했을 때 코치와의 대화가 어떻게 전환점이 될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2킬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득은 얻은 상태고 부트. 자, 이 이득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불려나갈지 봐야 되겠네요. 네. 살짝 C4는 던져놓고 네, 지금 플래시 게이밍은 상대방이 바나나 컨트롤을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의 3명이 네. 가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저런 측면 때문에 인페르노를 껄끄러워하는 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시티가 저렇게 바나나 컨트롤을 성공을 하고 나면 테러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동선이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예.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B에서 A까지 넘어가는 그 길목 같은 경우에는 CT가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나나를 내어주고 난 이후에부터는 어쨌든 테러 스폰부터 해서 A 지역까지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죠. 네, 맞습니다. 자, 이쪽 살짝 숨어 있는데 이거 알거든요. 아, 하나 더! 와, 2대2 교환. 잡아주었고요. 네. 서머 선수가 끝까지 분투를 잘 해줬고 벤카이 선수 위치는 알려졌거든요, 이제. 이 위치는 지금 벤카이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미드 지금 백업 가지 못하게 막아놨는데요. 지금 이제 걸리지 않고 다시 빼서 B를 가게 되면은 이제 플래시 게이밍 흔들렸기 때문에 포지션이 한정되게 됩니다. 사이트 안쪽 혹은 이제 골목 혹은 이제 아예 진짜 시점 쪽에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시점을 가리고 가게 되면은 사이트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츠에서 확신하고 있다면 네. 골목을 왔을 거라 생각을 굉장히 하기 과감해요. 때문에 아 지금 먼저 잡아 죽었고요. 슈퍼 설이 되었고 2대2 2대2 상황에서 지금 체력 상황이 물론 안 좋습니다만 일단 서버가 하나 네 찍고 들어온 데는 장사 없죠. 자 2대1 네, 지금 CT 엄마 같이 오고 있고
자 박스. 아. 자 1대1. 누가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자 1대1 과연? 자 기둥길이거든요. 어 아직까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HP 얼마 없는데. 자 이거를 해체가. 아마도 됩니다. 네. 되겠네요. 네. 어 이거 부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게 골목에서 이제 바로 앞에 있다는 걸 걸려버렸기 때문에 먼저 한 명 잘 잘렸는데요. 이럴 경우에 두 명의 선수가 같이 먼저 한 명의 선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게 가는 부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까지 했고 어쨌든 시간도 굉장히 잘 끌었는데 아 마지막에 잡히면서 결국은 킷을 가진 선수가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한 2초 정도라도 백카리 선수가 시간을 조금만 더 끌었으면 C4를 터뜨리는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플러시 스케 맞았고요 지금 레그샷 맞은 것 같죠? 네 HP가 네, 16 남았는데 아 자 이거 막시도 네, 다소 맥없이 좀 희생을 당한 측면이 있네요. 네 HP 상황이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네 목시 선수도 굉장히 HP 상황이 좋지 않고 자 5대 4 이렇게 되면 위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저런 것들이 AWP의 무서움입니다. 네. 교환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인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아이템 던지고 네. 자 진입 준비 자 말씀드리는 순간 네, 확실히 힘을 못 쓰네요. 잡혔고요. 아 이거 위에 있습니다. 결국엔 어태커가 이름답게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네, 플래시게이밍 굉장히 단단하네요 지금. 네 플래시게이밍 지금 계속해서 바나나를 압박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B를 빠르게 안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탐거리 미들 쪽에서 계속해서 오퍼와 함께 압박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이 힘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 다시 택티컬 퍼즐을 걸었네요. 네. 네 아무래도 부트 DS는 이제 자기들이 하려는 플레이가 안 먹히게 되니까 이제 바나나의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될 것 같고요. 바나나를 컨트롤 하든지 아니면 빠른 오퍼를 이제 오퍼를 구입해서 오퍼 싸움에서 오퍼를 잡고 빠르게 미드를 컨트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빠르게 해서 먼저 맵 컨트롤을 가져가야지 좀 승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끌리면 조금 너무 많이 끌리는 경향이 있고 바나나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 너무 빨리 가서 정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오퍼 싸움을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근데 자 카제가 AWP 들고 자 미드 네, 쪽 이거는, 진입하지 말라는 거죠. 네, 바나나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스모크를 미드에 쳐놓고 한 선수가 페이크를 넣으면서 B쪽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 뛰기는 뛰는데 보시면 A쪽에도 이미 아이템 치고 한 선수가 올라갔거든요. 네. 페이크를 넣고 자 B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자 일단 얘기를 네, 해줄 것 같고 플래시뱅이 별로 저지가 안 됐고요. 오. 자 이러면 빠른 설치 자 이러면 CT가 어쨌든 B사이트 점령하러 와야 됩니다. 네. 자 플래시 10번 설치된 상태에서 골목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테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라운드가 되었고요. 네. 컨스트럭션에 지금 3명 들어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가든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수들. 이미 시간이 많이 끌렸고 CT가 발을 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자 토미 자 거기가 아니죠. 네. 아 결국에는 아 연막에서 나오면서 자 키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부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그저께 네. 이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DSN 코치를 만났거든요. 오. 만났는데 팀원들한테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보니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코칭을 하더라고요. 뭐 아이템이 터지는 타이밍에 대해서라든지 네. 뭐 상대팀 어디랑 하는 경기를 내가 보니까 걔네는 항상 아이템을 던지고 나서 요런 타이밍에 들어오더라 뭐 우리보다 한 호 빠르게 들어오더라 그런 부분을 주의해라 뭐 이런 지시를 하는 걸 들었었는데 네. 확실히 지금 택티컬 퍼즐을 걸고 나서도 본인 노트를 보면서 코칭을 해주는 모습들이 카제가 부럽네요. 지금 방금 전에 언더패스에 있었던 선수를 잡아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은 코칭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그 예를 여과 없이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빠르게 부트 선수 다시 한번 B를 시도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빠르게 러시 들어오고 있고 지금 카르사 잡혔어요. 지금 카르사 선수 잡혔어요. 자 이거 하나씩 자 주고 받고 부트. 네. HP가 없어요. 네, 마지막 선수 미칠 알기 때문에. 플랜트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네. 자 일단 설치는 네. 했는데 HP 지금 4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버티기. 네, AWP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 일단 그래도 하나. 갈 때 가더라도. 네. 한 명까지는 데려갔습니다. 네. 체력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시도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바나나 지역을 이전까지는 아예 손도 못 썼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진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을 밀어내는 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타이밍 면에서도 괜찮았던 것이 카라사 선수가 아까부터 아이템을 던지면서 저항을 하는데 그 아이템보다도 반호흡 정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부트 DS 선수들이. 그래서 아이템의 저지를 최대한 안 당하면서 카라 선수를 끊어내고 B 지역을 계속해서 어쨌든 뚫고 들어가는 것까지에는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어쨌든 서로 한 라운드 지금 방금 전에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부트도 또 굳히기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거라 자, 이번 라운드 좀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플러시 게이밍은 B를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얻다가 손해를 먹지 않으니까 손해를 보니까 다시 한번 바나나를 강하게 먹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이 부트는 네, 부트 천천히 바나나 컨트롤하고 있고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고요. 자 던지고 자 들어갑니다. 먼저 썸머 선수 잡아주고 하나 더. 네, 두 번째 교환. 자 이러면 자 B 비어 있는 상태. 자 뒤쪽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설치는 이미 끝난 상태예요. 네, 설치도 지금. 빠르게 끝났고 자, 지금 카제 어택커 네. 옵니다. 아직 공간을 좀 더 넓게 잡을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나나 쪽으로 빠져있는 선수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막시 목수 선수가 근데 봤어요. 비켰고요. 자 결국에는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네. 이번 라운드도 참 좋았는데 자 플래시 게이밍 지금 조금 부트 게이밍이 아쉬웠던 겁니다. 점은 네. 2대2 상황에서 한 명의 선수가 너무 많이 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이제 바나나 있던 선수가 계속해서 숨어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위치만 확인해주고 안에 있던 선수가 잡아주는 등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너무 싸우려다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원해지는 팀의 위치 때문에 이제 2대1 상황이 되어서 쉽게 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위치 브리핑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나에서 있었던 목시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나 어패물로 삼는 구조물 자체가 약간 CT홈 쪽에서 두 명이 온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인프레션 방금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먼저 얻어 맞았는데 데저트 인글로 헤드샷을 쐈습니다. 자 근데 자 하우스 안쪽에 둘 자 그리고 바나나 쪽으로 다시 한번 뛰어보는 부트예요. 네 어찌됐건 이제 바나나에서 여기 샌드백까지 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나요 갑자기? 어택커가 러비까지?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프레션 하나 남았는데 바나나에 혼자 버렸대고 야 결국에는 잡히고 맙니다. 네, 그래도 인프레션이 데저트 이글로 3명 잡았죠 지금. 네. 네. 이렇게 되면 자금적으로 꽤 많이 말리게 되는 플래시 게이밍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총을 구입하는 라운드 되는 지금 라운드에 부트 게이밍은 이제 부트 DS는 이제 여유롭게 상대방의 자금이 많이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라운드를 가져오면 우리가 좀 더 라운드 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바나나 컨트롤을 하면서 맥 컨트롤을 하면은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나 컨트롤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주시는데 바나나 컨트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네, 지금 팀들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스모크와 플래시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러시처럼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상대 팀마다 CT의 이제 바나나 컨트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이템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B 사이트에 세 명의 CT가 있다가 자 A 쪽 커버로 한 명이 빠지고요. 자 그리고 슬금슬금
자, 네 명의 네, 선수가 다 진입합니다. 아까 했었던 거거든요. 이거 미드 쪽에. 아. 네. 아. 좋았는데요? 정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자, 빠른 B 사이트 진입. 자, 그리고 네. 설치. 자, 막 목시가 빨리 해냅니다. 벤카이 선수가 아까 했던 거랑 아, 네. 같은 역할로 저 백업을 끊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백업이 지금 서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어태커 시간, 돌아갑니다. 네, 시간을 많이 끌어줬습니다. 그래도. 네, 하지만 이제 어태커가 뒤로 돌 거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카데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아, 네. 지금 너무 트라이하기는 애매하니까 네. 상대방이 빠지지 못하게 해서 빠질 때 잡아서 좀 더 손실을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총을 많이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인데 퇴출로 결정해야죠. 자, 일단 하나 어태커. 네, 그. 팀킬러 통해서 두 명의 선수 죽었고요. 네. 아, 이름 땡큐죠. 네. 네. 토미 선수 자비가 없네요. 네. 적을 죽이는 게 먼저였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진짜 부트 입장에서는 여러 번 바나나 쪽 문을 두드리고 결국에는 바나나 쪽 자, 빗사이트를 얻어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9-4로 플래시 게이밍이 앞서가는 건 맞기는 한데 자, 과연 이 전반 남은 두 라운드 누가 가지고 갈지요? 네, 아무래도 플래시 게이밍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부트 DS가 바나나를 천천히 컨트롤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벤카이 선수가 계속 널커로 뒤를 노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우스를 강하게 컨트롤을 해서 먼저 벤카이 선수를 자르고 이제 바나나를 강하게 막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 빠르게 바나나 힘줬었는데 그거를 여기 용하겠다라는 의도도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 팀 다 바나나 지역에서 AWP 싸움이 일어날 뻔했었거든요. 자, 이거 실적 자, 깊숙하게 이 근방에 있거든요. 아, 샷건이 있어요. 강력하거든요, 맥스는. 네, 한 방에 자, 이거 A로 빨리 뜁니다. 상벌까지 다 올라왔고 네. 위치 파악이 완벽하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진입하는 통로들을 보니까 좌측으로 진입한다라는 아마 브리핑은 네. 있었을 거고요. P 쪽이랑 이제 크로스파이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네. 또 팀킬 나왔네요. 토미 선수 팀킬 두 번째거든요. 이거 팀원들한테 욕 좀 먹겠는데요? 네. 물론 뭐 교전 상황상 네. 둘 다 죽을 만한 상황이어서 아군을 죽이더라도 나는 살고 적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다. 그럼 괜찮지만 오. 표정 굉장히 쿨하네요. 네. 혹시 이 선수가 맞아 죽은 선수가 아닐까? 네. 표정이 혼자만 좀 진지한 선수가 네. 혹시라도 네. 맞은 선수가 아닐까? 네. 자, 근데 뭐 네, 부트 DS 세 번째 지금 컨트롤 퍼즐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를 좀 가지고 가야지 다음 공수교대 이유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열세이면 열세일수록 라운드 하나하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10-5와 11-4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상대에게 10라운드까지 내어주는 상황으로 안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면 어쨌든 남아있는 한 라운드라도 좀 챙겨와서 네. 자, 다음 공수교대 때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전 경기에 있었던 팀들에게도 제가 좀 바라던 부분이었거든요. 캔디드마인즈가 한 번도 그렇게 열세인 상황에서도 한 번도 이제 택티컬 퍼즐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네. 부트 DS와 어쨌든 결과는 비슷합니다만 지금 전반전만 보면요. 네. 하지만 부트 DS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리소스를 끝까지 활용한 활용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썸머. 썸머. 3킬째. 4킬에서 마무리.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트까지 자, 라운드까지 플래시 게이밍이 가지고 가면서 11-4로 전반의 마무리를 짓는데요. 방금 전에 진짜 어태커 썸머 선수가 계속 네. 있었는데 어태커 선수든 썸머 선수든 한 선수만 몰아줬으면 에이스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미 이 샷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게 잘 박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경기
이제 아침부터 하는 경기인 만큼 네. 선수들의 몸이 잘 풀렸을지 걱정했는데요. 이제 그 걱정을 무석하게 이제 샷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앞서 다른 대회에서의 전적도 플래시 게이밍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심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택티컬 포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흔들림 없이 물론 중간에 한 라운드씩 내어주기는 했었습니다만 정말 흔들림 없이 본인의 승기를 조금씩 조금씩 잘 붙여나갔던 플래시 게이밍이에요. 네. 이번 대회 들어서 묘하게 11대 4라는 스코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전 경기도 그랬었고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도 11대 4로 전반을 끝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또 심지어 11대 4에서 역전이 나오는 경기도 있었거든요. 끝까지 플래시 게이밍도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겠고 부트DS도 실망하지 않고 후반전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두 팀 플래시 게이밍과 부트의 에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막판에 멋진 킬 만들어냈던 썸머 선수. 자 그리고 스플래시 케 선수가 자리를 하고 있네요. 네, 썸머 선수가 뽑혀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아마 이거는 이제 스탯 기준이고요. 네. 어태커 선수는 좀 이 장면을 만약에 봤다면 네.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ADR이 네. 지금 양 팀의 가장 스탯 좋은 선수들로만 쳐도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네, 크네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트DS에서는 서로가 다 비슷한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분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스탯 차이만 봐도요.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스플래시키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라운드적으로는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은 이제 전반전밖에 끝나지 않았고요. 그때 이제 임태 같은 경우는 CT가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에 넘어가면서 이제 부트가 좀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렇게 된 이상 어쨌든 부트는 승자전으로 가려면 후반전에 모든 걸 조금 다 쏟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플래시 게이밍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냉정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면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플래시 게이밍이 올라가서 중국 내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싱가포르의 자존심 부트가 다시 한번 힘을 내줘서 승자전으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 스코어는 지금 11대 4로 플래시 게이밍이 앞서가고 있고 여기서 5개 라운드만 따낸다면 경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둘 부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점은 부트DS에서 토미 선수는 아예 아무것도 안 샀네요. 오,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800원을 아껴서 뭘 이제 다른 걸 구매를 하겠다는 계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은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사시는 걸 수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가끔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게 시작을 위해서 리스타트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지금 빠르게. 발군이! 프랭무비 한번 나올 뻔했고요. 자, 그래도 자 교환. 자, 부트가 좋습니다. 네. 자, 근데 선수 몸 돌아서 지금 왔고요. 토미 선수. 토미가 아까 팀킬을 두 번 했는데 이거 갚아줘야죠. 네. 자, 2대 1입니다. 그래서 방어구가 없거든요. 자, 일단 A 사이트 네. 쪽. 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오는데 그 사이에 설치 완료. 네, 플랜트는 주고 동시에 위아래로 더블 포지션을 해서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살짝. 자, 뒤쪽에. 네. 자, 설치까지는 완료가 되었으나 결국에는 서치를 하다가 네, 해체가 된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첫 번째 피스톨 라운드는 자, 부트가 기분 좋게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네, 부트DS는 지금 피스톨 라운드는 두 번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C4 플랜트를 허용을 했고 썸머 선수가 AK를 밀어준 걸 받았거든요. 네. 네 카르사 선수가 사서 썸머 선수에게 밀어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포스바이를 하겠네요. 이러면 어쨌든 이번 라운드 내어주지 네, 않겠다라는 이게 건데 이게 또 이 표를 찌르는 무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썸머 선수가 진짜 네, 오늘 오늘 잘 쏘거든요 지금. 예, 어태코 선수와 진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팀원들을 앞으로 밀어 넣어서 저기 위치를 파악하고 뭐 찍고 들어가서 좀 킬을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맵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임패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치를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 썸머. 자, 깜짝 놀라서 지금 하나. 오, 얘네 총! 네, 총이 왜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서 자 빠르게! 네, 빅사이트 굉장히 편하게 들어갔거든요. 예. 컨스트럭션까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가든 쪽 돌아오는 법! 네, 사진 잡혔고 슈퍼 선하고 바나나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슈퍼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네. GT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 지금 사이트엔 선수가 죽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데 어태커를 남겨두고 왔어요, 누박스 쪽에. 네. 지금 어태커 선수 잡혔고요. 어태커 잡혔고 썸머 오? 이렇게 되면 카드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요. 킥도 없기 때문에 잡는 선택을 한 번 잡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잡긴 잡았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서 시간이 안 됩니다. 킥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빠져나갔다가 총준수로 다시 오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게임이 그래도 재밌어지는데요. 네, 재밌게 흘러가는 게 부트가 전반이랑은 또 다른 조금 느낌이에요. 네. 물론 이번 라운드 아쉽게 시간 때문에 내어주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 느낌이 살아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양 팀의 저렇게 현장에서의 모습들이 반전이 됐거든요. 네. 부트 DS는 전반전까지만 해도 좀 웃는 모습이 많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표정이 딱 굳어졌고요. 네. 플래시 게이밍은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트가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서 지금 부트 뒤에 전진을 통해서 던지고 전진을 나왔는데 과감한 전진! C4 어느 쪽에 드랍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자, 근데 이걸 카제가 이런 게 그야말로 이제 올드스쿨 스타일이거든요. 네. 옛날 스타일인데 DSN의 영향인가요? 저렇게 이제 프랙을 밀어 넣고 네. 앞에까지 먹어주는 플레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주로 많이 이제 이코 라운드에 쓰이던 전략이었습니다. 네. 자, 플래시. 자, 네, 카르사. 부트 입장에서는 인원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플래시 게이밍도 인원이 불리하고 상대방이 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인원적으로 보통 두 명밖에 없는 B 쪽을 집중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거 시점 쪽을 가리게 되면은 이 시점 쪽 선수가 질러줘야 되는데요. 자,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이거 봤는데 그래도 하나 잡아내고. 잡습니다. 저 서로 네. 교환 한 번 교환 더. 잘했어요. 3대 1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헤드를 까주면서 네. 네. 월샷으로 정리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러비 선수의 HP가 많지 않았던 터라 네. 서로 이코스티라고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포스바이 상황에서 서로 따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계속해서 자금이 말리기 때문에 라운드 계속 늘려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건 플래시 게이밍이고요. 네,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비벼진다고들 하는데 네. 이렇게 비벼지면 어쨌든 라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6라운드 다 많이 가지고 있는 플래시 게이밍이 점차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부트 입장에서는 이번 라운드 또 밀고 나오죠? 근데 이거 쉽게 당하지 않고 썸머 오늘 진짜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썸머. 미드 선수 3명이 잡혔기 때문에 A는 클리어라 생각을 하고 지금 A 사이트를 빠르게 먹고 있고요. 네, 네. 플래시는 어쨌든 더 이상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인프레션이 혼자 남아서 뭐라도 그림을 만들어줄 생각인지 아니면 세이브를 할 건지 근데 지금 움직이면 세이브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애초에 이제 C4가 플랜트가 됐는데 네.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세이브를 하겠다는 생각이 굳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1250불짜리인데 뭐 저거라도 아껴야겠죠, 어떻게든. 네. 자, 그래도 혹시 올 수 네. 있으니까 오면 뭐 공짜총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네. 자, 이거 이제 나가면 만날 수도
네, 이제 있습니다. 나올 걸 예상을 하고 피킹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여의치는 않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16대 4, 13대 6으로 자,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라운드가 얼마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라운드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라운드를 주는 건 좀 부담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총을 구입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많이 없어서 이제 바나나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플래시 게이밍 입장에서는 상대가 구입을 해도 아이템이 많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바나나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맵 컨트롤을 하면서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아, 썸머가 자, 또 알고 있어요. 첫 킬은 썸머가 만들어줬는데 일단 주건이 박건이 자 화염 뿌려놓고 자 포지션 뒤쪽으로 빼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B에는 한 명 최소한 한 명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B로 가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트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B가 왔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플러시랑 함께 전진 나와서 바나나에 네.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아까부터 아파트에서 계속 사운드를 들으면서 좀 서치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붙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라시케가 선수가 다시 한번 A로 땡겨서 A를 강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자 A쪽 자 왼쪽으로 슬쩍 돌아볼 생각이었었는데 오히려 네. CT는 우측쪽 아트 사이드는 비었어요. 네. 깜짝 놀랐죠 지금 플라시케. 네, 아 어태커랑 썸머가 오늘 진짜 좋네요. 네 어태커가 그리고 바나나에서 그 대치를 하다가 잡아냈고 이러면 피로 무조건 돌아야죠. 네. 오. 어태커 오늘 아까 에이스 자리를 뺏겨서 네. 화가 좀 났나요? 자, 그 사이에 러비가 자 C4를 설치를 했습니다. 4대1 상황. 아무리 제 몫을 다하는 몫이라고 한다고 해도 4대 1은 조금 쉽지 않은데요. 이미 적들 사이에서 좀 SMG를 사용하기에 괜찮은 교전거리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세이브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부트 선수들이 방금 라운드에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권총 도구만 사고 상대방의 총을 떨구는 위주로 플레이만 하고 이제 이번 라운드에 총을 구입해서 아이템과 함께 바나나를 세게 컨트롤하고 전체적인 맵 컨트롤 하면은 조금 더 라운드 더 따면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다 같이 이제 아이템 없이 총만 구입을 하면서 쉽게 바나나를 내주었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싸움에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유동 선수들이 백업을 다니고 그 상태로 이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당해서 이제 라운드 내주게 되는 그런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택티컬 퍼즈가 있었습니다. 부트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 흐름을 끊어야 되고 이제 이번 라운드까지 내어주게 된다면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네. 했었던 모습입니다. 근데 2코로 가네요. 네, 2코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렇게 열세인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좀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 챙긴 라운드 수가 많은 상황이 아닐 때 이런 상황에서는 15라운드까지 주고 비교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오, 자 일단 하나라도 끊어보고 싶었는데 쉽진 않았고요. 그런 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래도 뱅커이 자 하나 잡아냈습니다. 스모크샷을 저렇게 네. 날카롭게 쐈네요. 자 무조건 키를 좀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텐데 오. 네, 이렇게 하면 B에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는 거 알기 때문에 A로 뛰게 되면은 A 10% 설이 되고요. 뱅커의 선수는 이제 총을 먹고 살리는 플레이가 네.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2코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A에 설치가 된 것도 파악을 해서 혹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는 모습만 보이고 총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어쨌든 2코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일종의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물론 이제 인원이 이렇게까지 남았을 때에는 한번 좀 더 나은 플레이를 했으면 이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이 이
스코어였다면 그냥 이 정도에서도 만족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됐다 하고 이 뒤에 플레이를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5-6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 한 라운드에 진짜 파이팅을 다 해야 하는 부트고요. 자, 플래시 게이밍은 지금 해왔던 그대로만 경기를 펼쳐준다면 경기를 쉽게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트는 아홉 라운드만 더 따면 됩니다. 연속으로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일단 묵시 선수가 AWP를 구입을 했고요. 카제 선수도 AW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과연 이 오퍼들의 역할이 어디까지? 초반 단계 피킹에서 좀 인원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쪽에서 얼마나 인원을 피해를 보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네요. 일단 숫자 맞춰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이거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킬 안 나... 오, 이거 부스팅! 아, 근데 러비가 방금 스프레이 다운이 네. 와... 자 이거 연막 자 하나 잃었습니다 부트가 먼저 네 아무래도 이제 맵 한 명 선수 먼저 잃었고 바나나도 컨트롤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맵 컨트롤 당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미드 쪽에서 먼저 선수를 잘라주거나 오 지금 인플레이션 선수가 두 명을 잘라주었고요 네 먼저 잘라야 된다는 네. 말씀과 동시에 조금 앞쪽으로 나가서 서로 위치 알죠? 자, 썸머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네. 야. 네. 아직 시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선수, 자르고 나서 썸머 선수는 되게 여유롭고요. 지금 네. 3대 상황에서 한 명의 선수를 자르려고 했지만 토미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스로 어쨌든 지금 매치 포인트인 상황에서 자, 그래도 생면 연장의 꿈을 네. 꾸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질 때 지더라도 최대한 많은 라운드를 가지고 오고 상대의 미천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것이 그 다음 경기 혹은 자신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포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생각지도 못했었던 투혼의 발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자, 부트도 자, 서로를 좀 믿어보면서 달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봤거든요. 투혼. 네. 네. 진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렸다가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카르타나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불 때문에 올라왔죠 네 자 근데 올라온 김에 킬까지 네. 만들어냈습니다 자 벤카이 일단 잡힌 상태고 자 연막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기는 하는데 오오 불 아파요 자 그러면서 발코니에서 내려오면서 네. 하나 잡아주고 아 그런데 타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네 네, 피세 있던 카제 선수가 1W로 잡아내면서 아 네. 결국엔 네 플래시 게이밍이 자 마지막 라운드까지 챙겨가면서 16-7로 경기를 마무리 칩니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축 처진 모습도 없고 시종일관 굉장히 침착하면서 본인의 플레이들을 잘 이어나갔어요